체지형을 진단하고 승자의 측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와 함께하는 초특급 미리보기 서비스 KB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승부의 명암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반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7라운드 두 번째 경기, 그 주인공과 양팀 오더를 공개하고 해설위원 3인방의 대국별 승자 예측의 결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 거센 물결이 조금은 잦아든 수련 합천과 전력의 실체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사이버 오로가 만났습니다. 두 신생팀이 펼칠 7라운드 2경기 오더를 살펴봅니다. 당구 1국은 루키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4타공인 합천 키즈 박종훈과 지난 시즌 퓨처스 스타 송규상이 그 주인공인데요. 6라운드 휴식으로 숨고르기를 마친 박종훈 선수가 최근 2시간 장고 대국 2연승 중인 송규상 선수를 상대로 어떤 싸움을 걸어갈지가 흥미롭습니다. 목진성 이희성 해설위원은 송규상의 승리를, 박정상 해설위원은 박종훈의 승리를 예견했네요. 장고 2국에는 돌아온 예비어 박승화 선수와 깊이 있는 루키 문유빈 선수가 출전합니다. 유연한 국면 운영에 닮아있는 두 선수, 박승화 선수는 최근 2연패로 기세가 다소 뒤치우는 상황인데요. 올 시즌 5번의 출전 중 주장이 아닌 상대는 모두 이겨버린 문유빈 선수. 과연 이번에도 깊이 있고 결이 살아있는 바둑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목진석 박정상 해설위원은 문유빈의 승리를 예견했고 이희성 해설위원은 박승화의 관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국은 주장전만큼의 무게감이 실린 강자들의 대결입니다. 이지현 선수와 나현 주장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드디어 연패 탈출에 성공한 나현 주장. 연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낙관하기엔 상대가 만만치 않네요.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이지현 선수가 앞서 있는 가운데 이번 승부, 세 해설위원 모두가 나현 주장의 연승을 예견했습니다. 4국에는 상반된 기풍을 가진 두 선수가 나섰습니다. 화려한 감각으로 최근 2시간 장고 대국에서 2연승을 기록 중인 박상진 선수와 최근 2연승으로 사이버오로의 활기를 불어넣은 홍성지 선수의 대결인데요. 홍성지의 두터움과 균형을 루키 박상진이 어떻게 교란할 것인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목진석 박정상 해설위원은 박상진에게, 이희성 해설위원은 홍성지에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국은 박영훈 주장과 서련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에선 2승 1패로 서련준 선수가 앞서 있네요. 끝내기의 달인 박영훈 주장은 승부를 종반까지 끌어가고 싶을 텐데요. 막강한 전투력의 괴물 서련준이 박영훈 주장을 어떻게 싸움판 한 가운데로 끌어들일지가 이 승부의 키포인트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목진석 이희성 해설위원은 박영훈 주장에게, 박정상 해설위원은 서련준 선수에게 큐를 던졌습니다. 7라운드 두 번째 경기의 승부 예측 결과, 사이버오로가 3대2로 승리할 거라는 분석인데요. 예측대로라면 사이버오로가 순위표 하단을 벗어나게 될 이번 승부. 과연 사이버오로는 중반전의 시작을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2경기 수리원 합천과 사이버오로의 대결을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익스프레스 박지슬이었습니다.